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빠킹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힘써주실 원펀맨입니다. 원펀치. 네, 제가 우선은 저번 영상에서 횡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횡신의 활용법, 그리고 횡신을 잡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역시나 예고드린 대로 횡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횡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선은 횡신가드와 횡신안기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서 제가 횡신가드와 횡신안기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횡신가드란 무엇이냐? 횡신, 이 횡신을 돌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호밍기가 날라온다거나 혹은 내가 도는 횡방향을 잡는 기술을 상대방이 쓰면은 저는 그냥 맞아야겠죠? 그때 그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신을 하다가 가드로 캔슬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횡신을 쭉 돌지 않고 횡신하다가 캔슬이 되죠. 약간 피하고 캔슬,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그런 횡신 가드인데, 이 횡신 가드는 왜 쓰는 것이냐? 우선은 횡신 안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신 안기. 네, 횡신 안기도 마찬가지예요. 횡신 가드가 횡을 도는 도중에 뒤입력을 해서 가드를 하는 것이라면, 횡신 안기는 횡신을 하다가 안기 가드, 앉아 가드를 해주는, 이게 횡신 안기인데,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 제가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횡신가드를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데뷔진이 대시를 하면서 통발이랑 호밍기를 쓸 겁니다. 아, 물론 모든 데뷔진이 이렇게 플레이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대시를 올 때 내가 횡신을 돌면 상대방은 당연히 호밍기를 쓰고 싶어지겠죠.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횡신을 돌 거예요. 네, 호밍기에 맞죠? 횡신을 돌 때 제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호밍기에 맞는데 통발은 피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통발 피해지죠? 호밍기 맞죠? 호밍기 맞고요. 통발 피해지죠? 이게 횡신인데, 이 횡신의 약점은 호밍기에 노출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 호밍기에 노출이 되는 횡신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횡신 가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횡신 가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통발은 피해지고요. 발풍신은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호밍기를 막을 수 있는, 호밍기를 막고 통발은 피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 바로 횡신 가드입니다. 횡신 가드의 중요성 아셨나요, 여러분? 호밍기에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횡신 가드에 대한 개념을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은 횡신 가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횡신 안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빌진에게 있어서 횡신 안기라는 스텝은 정말로 치명적인 스텝이에요. 왜냐? 데빌진이 반시계 가드를 하는 상대에게 기술을 내밀 것이 그나마 초풍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취하는 것, 그리고 나락으로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 그 초풍과 나락마저 봉쇄시켜버릴 수 있는 움직임이 바로 반시계 안기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통발 피해졌죠? 초풍 피해지죠? 아, 네, 이거는 실수. 나락 막아지죠. 통발 피해지고요. 다 피해집니다. 한마디로 호밍기는 아까 상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호밍기 당연히 맞지 않고요. 나락, 반시계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지만 반시계 안기를 함으로써 나락이 봉쇄됩니다. 그리고 통발, 당연히 반시계 횡신을 쳤기 때문에 피해집니다. 데뷔진이 대시를 하면서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데뷔진 고수들은 여러 가지 또 스텝을 이용해서 심리를 꼬고 꼬아서 결국에 기술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어찌되었건 일직선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 그게 바로 횡신 안기입니다. 제가 일단은 데빌진을 상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어떤 횡신에 피해지고 또 어떤 스텝을 이용해야 더 상대를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영상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횡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보란 무엇이냐? 네, 횡 방향을 움직이면서 걷는다. 그래서 횡보입니다. 네, 횡보는 그렇다면 왜 쓰는 걸까요? 횡보와 횡신의 차이라면, 횡신 가드나 횡신 안기는 상대방의 기술이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움직이는 무빙이고요. 횡보는 가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술을 정확하게 예측했을 때 쓰는 스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선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리고 이 횡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선은 데빌진의 나락 그리고 공참각 모두 시계맹에 피해집니다. 그렇지만 공참각은 시계맹으로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제가 의심을 했을 때 횡신 가드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데빌진이 무슨 기술을 쓸지 모르겠고 일단 나락은 쓸 것 같아. 그래서 시계횡신 가드로 계속해서 움직여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계횡 가드, 궁참각이 가드가 되죠? 시계횡 가드, 네, 나락이 잘못하면 맞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피해지긴 합니다만 나락이 시계맹에 취약해서 피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참각이 가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공참각이 가드되면은 데빌진에게 상당한 이득이 취해짐으로써 제가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대의 공참각과 나락을 완벽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예측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측을 한 상태야. 내가 움직이다가 얘가 왠지 그냥 공참각이랑 나락만 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보를 돌면 됩니다. 그냥 횡보 돌면은 다 피해져요. 횡보 도세요. 횡보 돌면 다 피해집니다. 횡보 도세요. 뒤잡죠? 뒤잡으면 아프게 때리고요. 횡보 돌고요. 뒤잡죠? 횡보 돌고요. 공참각을 써야 되는데 횡보 돌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를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무빙이 횡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횡보를 하면 축이 훨씬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측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뒤를 잡으면서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횡보와 횡신 가드, 횡신 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